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이 다 반도체 주를 중심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다시 뭐 반도체 시간이 오는 건가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빠른 삼성전자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의 여파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변화가 되지 않나라는 쪽인데, 일단은 시작과 함께는 좀 음봉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은 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두 가지 쪽, 메모리 반도체가 개선된다라는 쪽과 또 이제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AI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이 확대로 나왔을 때는 둘 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삼성전자가 부각을 받으면서 물론 그로부터 인해서 SK하이닉스나 어떤 메이커 쪽의 흐름들은 약간 이제 바닥은 지났다는 표현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특히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변화와 함께 이와 함께 수혜를 보는 소부장 쪽의 종목들도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들 생각을 해보면서 이에 따른 변화를 대응해가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바라볼 소부장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제우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장비 쪽에서 한 6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와 함께 로봇 관련된 쪽의 산업용 로봇 쪽이죠. 이쪽에 대한 비중이 한 17%,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나 태양전지 관련된 쪽에서 12%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크라이오 펌프라고 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마켓 쉐어 1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특히 지금 TSV 패키징과 관련된 AI 쪽의 칩에 관련된 패키징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와 관련된 클리닝 장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요. 특히 HBM 쪽으로 삼성향이 이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관련된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도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로봇 관련된 쪽의 흐름들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까지는 AGV 쪽에서 성과를 내다가 AMR 쪽으로도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물류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작년에 실적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영업이익 한 500억대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쪽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탄력들은 좀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총 4,500억대 정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직전 고점대가 있는 55,000원대 부분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소부장주의 동반 강세도 기대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는 제우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 자, 반도체 업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 그 이슈가 나왔던 게 저번 주 9월 1일이죠. 그 9월 1일 때 산자부가 이제 좀 발표를 했는데 그 8월 그 수출에 대해서도 반도체 수주가 사실상 그 전월 대비 한 15% 이상 증가가 한 것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86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보다는 좀 사실상 수출은 감소를 했습니다. 수출을 감소를 했지만 올해 분기별로 좀 살펴보자면은 1분기 월평균 그 69억 달러 정도 됐었고 2분기 때는 월평균 한 75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7, 8월에 그 합계를 보니까 평균 80억 달러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작년보다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 회복세가 지금 빨리 나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바닥을 좀 찍고 어느 정도의 지금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더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HPSP라는 기업입니다. 이 HPSP는 그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주요 주제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그 HBM3에 따른 또한 엔비디아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같이 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된 지금 엔비디아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이긴 하지만은 이게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혜도 좀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외형 성장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가 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상승폭을 좀 어느 정도 내려놓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좀 매수해도 돼보는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그 이 동사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반도체 및 그 전자 재료 부품 그리고 화학 재료 제조 판매업을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지금은 좀 어느 정도 2% 이상 상승은 했지만은 현재가로도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좀 더 기다리셨다가 뭐 매수를 해보실 것이라면은 오후에 이제 종가 전 30분 전에 좀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는 현재가긴 하지만은 목표가는 일단 37,600원,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HPSP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HBM 언급 때마다 상승을 했던 HPSP였습니다. 자, 목표가는 37,6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